아, 몸 좋아요. 준비 많이 했어요. 예. 타격 운동도 네. 타격 훈련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부산의 명문 체육관님 이제 사이코 피플스 체육관에서. 그래도 듣기로는 킥복싱도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. 아, 어렸을 때. 그렇군요. 예. 자 먼저 블루 코너 홍 박사 홍선호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. 마천 거여 와이어 주짓수 소속이고요. 신장이 171cm입니다. 오늘 MMA 데뷔전을 치르는 홍선호 선수. 체중 차이가 좀 있긴 하고 체중 차이랑 신장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. 네. 그 극복을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. 예. 자 이어서 주짓수 히어로 이 골든 라이온 소속의 성용 관장님. 오늘은 성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. 둘 다 데뷔전이잖아요. 네. 그다음 주짓 시간이 격투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굉장히 긴장 많이 될 거고 아무 생각 네. 없을 겁니다. 저도 그랬어요. 매트에서 매트가 아닌 저런 케이지에 올라가 링에 올랐을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. 자, 두 선수의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. 레드 코너의 성용 그리고 블루 코너의 홍선호. 성용 선수 지금 화이팅 포즈가 약간 지금 좀 특이해요. 네, 좀 특이해요. 네, 지금 어깨를 흔들면서 좀 불규칙한 변칙적인 움직임인데요. 데뷔전이고. 네. 자, 홍선호 일단은 킥을 내면서 스핀 킥. 자, 성용 일단 펀치로 한번 뿌려봤습니다. 성용 선수 좀 가도 올려야 되거든요, 사실은요. 네. 조금.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네요. 어! 자, 지금 프론트 킥이 앞면에 적중했습니다. 들어갔어요. 네. 잡았어요. 목 잡았거든요. 지금 리얼하게. 예. 리얼 축구 잡았어요. 자, 일단 그라운드 여기서부터는 이 성용 선수의 그라운드 사이드. 기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습니다. 하지만 홍선호 선수도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를 수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. 자, 이 공격과 수비. 아무래도 주짓수로 가면 힘들겠죠. 그렇죠. 이 벨트 차이가 좀 있죠. 블루와 블랙이거든요. 블랙도 성용 그 선수는 블랙도 3단인가 그래요. 3단인가 그런 것 같아요. 아, 정말 뭐 정말 이 갓 블랙이군요. 네. 그냥 블랙이 아니고. 뭐 띠도 있겠지만 네. 띠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풀, 어느 정도 풀을 검증된, 삼각. 검증된 분이잖아요. 자 여기서 성용 기술을 합니다. 한번 봐. 아 지금 네. 성용 들어왔어요. 아 여기서 서미션. 아 경기 끝이 납니다. 성용 선수의 승리입니다. 아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. 아 성용 선수 사이드에서 아, 뒤로 계속 이게 바로 주짓수의 힘이네요. 출혈이 나기 시작했어요. 홍선호 선수가 네. 등을 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. 자 보세요. 자 올라가죠. 아 자 이 장면에서 자, 올라가서 삼각이 들어갔다가 팔이 나오니까 팔을 바로 꺾는 거예요. 저렇게 네. 성용 타이밍 왔습니다. 여기서 이 저는 이렇게 관절기 처음 봤거든요. 아, 네. 이게 지금 주짓수 마스터기 때문에 네. 이게 그 관장들이 네.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술이에요 저게요. 아, 네 정말 MMA와 주짓수는 일맥상통한다면서 오늘 주짓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성용 선수인데 왜? 오늘 MMA 데뷔전을 승리로 서브미션 승으로 화끈하게 끝냈습니다.